안녕하세요, 장돌배입니다. 예, 철쭉. 이게 철쭉도 여러 가지인데, 얘가 태양이라는 거예요. 철쭉 중에 제일 화려하고, 색깔이 진해요. 얘가. 지금 얘가 야생에서 이렇게 지금. 자, 이게, 요게 이제, 밖에다 심는 철쭉들인 거야. 이렇게, 한 다발에 다섯 개씩 묶어져 있는 거예요. 이렇게 다섯 개씩 묶어져 있는 거예요. 자, 장돌뱅이, 이제 광고제매주라. 자, 장돌뱅이다. 자, 장돌뱅이, 핵. 자, 우리 똘똘입니다. 자, 자, 장돌뱅이 선전해주라. 선전해주라. 자, 한겨울입니다, 지금. 한겨울이요. 쑥갓이요. 야, 한겨울이, 한겨울. 한겨울이. 안녕하세요, 장돌뱅입니다. 들려요? 이제 이거 오늘 굉장히 추워요. 올해는 왜 이렇게 날씨가 추워? 철쭉 알려도 철쭉. 왜 그러냐면 철쭉이 키우기 쉬우면서도 굉장히 어려운 게 철쭉이요. 내가 알려드릴게. 자, 원래 그 시중에서 파는 거 있잖아요, 화분채 넣는 거. 요것은 키우기가 쉽지 않아요. 그건 원래 개량종이라. 실내에서 영하로 떨어지지 않는 데서 기르는 거지, 바깥에서 너무 이렇게, 요런 식으로 이렇게 너무 이렇게, 얘네들은 야생 그 진달래하고 철쭉, 그걸 갖다가 교병종도 있지만, 추위에 강한 것들 조경용으로 만든 거지, 실내용으로 만든 거 아니오. 알았죠? 지금부터 자세히 알려주려니까 해차리지 말고 자세히 보란 말이오. 하고 차고 사다가 죽이지 말고. 그리고 첫 번째 있어요. 이렇게 철쭉을, 이게 지금 밖에다 심었잖아요. 예? 이게 밖에다 심은 거 아니에요, 이게. 근데 이걸 가지치기를 어떻게 했냐, 사람들 물어보더라고. 이제 지금부터 내가 이제 봄에 찍은 것부터 이제 영상이 바로 뒤에 따라갈 거예요. 요, 보다가 속 나가지 말고 잘 보란 말이요. 자세히 알려줄라니까. 자, 봐요. 이건 꽃이 피었을 때, 이제 좀 이따 영상 나가요. 꽃이 피고 바로 지잖아요. 꽃이 지면은 이렇게 바로 이 순을 짜야 한다고. 그래야지 이게 꽃이 막 펴가지고 예뻐서 갖고 지저분할 때는 무조건 자르라고요. 그래야지 봄 지나고 여름 저 8월 지나잖아요. 8월 때 7월 8월 지나잖아. 그때 자르면 여 꽃봉오리를 자르는 거 똑같아. 절대 자르면 안 된다고. 그러면 다음에 꽃이 안 이뻐. 근데 나무는 이쁘게 만들고 꽃을 조금만 보려면 잘라도 돼. 예? 절대 봐보세요. 내가 지금 우리 니가 내가 이거 자르면 안 되는데 자르는 거 이렇게. 가을에는 절대 자르지 마시라고. 가을에 저 8월달 지나서 자르지 말라고요. 자르면 다음에 꽃이 많이 안 나와. 꽃봉오리 꽃나 지금부터 자세히 알려주려니까 해치지 말고 또 얘기잖아. 나 니가 댓글 못 달아요. 미안해 죽겠어. 댓글 못 달라면 나 이거 문자 이거 5자 쓰는데 이틀 걸려. 이게 꽃봉오리가 9월 지나면 다 꽃봉오리가 잡혀. 이게 동글동글 이게 봐봐. 이게 잡히는데 이걸 겨울에도 자르지 말고, 예? 그래야지 이게 만약에 좀 이따 나갈 거예요, 이제. 얘기하자면 이거 조경들 이쁘게 할거 아니야. 반드시 만들면 되잖아, 빌딩 같은데. 그런 데는 꽃이고 바로 치는 곳도 있지만 가을에 또 이렇게 삐지삐지 튀어나온 걸 싫어하는 사람도 있어, 빌딩 같은 데는. 그때는 치면은 요 속에서 이제 꽃이 2차에서 올라오거든. 자꾸 쳐주면 이요 밑에서 이제 꽃이 그 꽃봉에 있어. 그게 올라오지. 위에 걸막 치다. 그게 봐봐요. 자, 이거죠. 이렇게 치지 말라고. 이렇게 가을에는 이쁘게 보려면 꽃 지자마자 그 꽃이 막 이쁘게 나왔잖아. 이제 보기 싫잖아. 이제 막 이렇게 이제 지저분하게 이제 꽃이 이제 다 이제 끝났잖아. 그럼 그때 잘라주라고. 이제 막 마음대로 잘라주고 내년 막 이렇게 있잖아. 잡아서 꽃이 여기 지었다고 생각하고 이렇게. 이렇게 마음대로 잡아, 이렇게 자르면, 여기서 다시 새싹이 나오면서 꽃봉오리가 생긴다고. 자, 지금부터 이제 시작하려니까, 봄에부터 찍어갖고 겨울까지, 지금 겨울이라니까, 겨울까지 알려주려니까 자세히 봐요, 이제. 또 해차려, 또 해차려. 해차려. 자, 이게, 요게 이제, 밖에다 심는 철쭉들인 거야. 이렇게. 한 다발에 다섯 개씩 묶어져 있는 거 이렇게 다섯 개씩 묶어져 있는 거 이제 묘목시장에 가시면 이렇게 분을 떠가지고 큰거 작은 거다 팝니다.
요런 거 심어야 겨울에 월등히 잘 됩니다. 이거 땅에 심어도 되고 화분에 심어도. 자, 철쭉입니다. 예쁘죠? 화분에 심어놓은 철쭉. 이렇게 이제, 그리고 화훼단지가 심은 이렇게 이제 묘목 이렇게 이걸 심어야 잘 기르는 방법. 이제 자 이렇게 저 또 땅에서 심어놓은 거 이렇게 이제 이렇게 분을 떠가지고 전에 알려드렸는데 다시 편집해서 자세히 이제 알려드릴 거예요. 이제 이렇게 화분을 어떻게 심어야 잘 기르는 방법, 안 죽고. 그리고 이제 철쭉이 언제 가지를 잘라야 하나, 그것도 이제. 자, 봄이니까 이 철쭉들 이쁘니까 하나씩 사오시잖아요. 근데 이 화분에 기른 것들은 대부분이 외국에서 이렇게 품종이 도입된 건들이요, 개량종들이요. 하고 이게 월동이 안 된다고, 추위에 약하다고요. 그러니까 이제 잘 길러다가 이제 뭐야 겨울에 추운데 들이나야 하는데 바깥에 놓으면 얘네들이 얼어 죽어요 다. 근데 이걸 또 어떤 분은 화분에 이게 화단에서 심는 분 있는데 어쩌다 하나씩 살지 오래같이 이렇게 추우면요 얘네들 못 살아요. 원래 추위에 강한 그 철쭉이 따로 있어요. 그 철쭉에 대해서 이제 제가 그 기르면서 밖에다 놔도 얼어 죽지 않는 거 지금부터 알려주려고 이렇게 제가 이렇게 탁 자 이게 온 거예요. 지금 온 게 하나 지금 네 자세히 알려줄 거예요. 자세히 보세요. 봄님은 요 묘목 사다 심으시고 이제 제가 영상 나갔던 거 다시 편집해갖고 다시 보여드리려니까 땅에 캐가지고 이렇게 화분에 옮기는 건데 지금 알려드리려니까 지금부터 차곡차곡 보셔. 예, 철쭉. 이게 철쭉도 여러 가지인데 얘가 태양이라는 거요. 철쭉 중엔 제일로 화려하고 색깔이 진해요. 얘가 지금 얘가 야생에서 이렇게 지금 우리 농장인데 지가 한쪽으로 이렇게 작아도 나이가 많이 먹었어요. 내가 위를 자꾸 잘라버려갖고 옆으로 이렇게 분재 만들려고 이제 분재 떼면 돼. 뚝뚝 뿌리자. 오, 뿌리 안 따라. 이렇게 했잖아요. 이제 이건 이제 따듬으면 돼. 이제 탑으로 가자. 자, 잡쳐서 제거하고. 야생은 흙은 너무 많이 저 벗겨나지 마세요. 몸살하니까 이 정도만 손질할 때 요거 이렇게 해놓고 딱 해놓고 요 마사 그 이게 중간 크기 마사예요. 여기 이제 배수로 막히지 말라고 요 바닥만 잔뿌리가 잘 내려요, 얘가. 그리고 나무가 몸살을 잘 안 해. 그리고 이게 한번 물 주면 잘 안 말라, 이게. 이게 안 말라고 수분이 적당히 갖고 있다고 이렇게 깔아놓고, 그 다음에 또 이거, 바리오시퍼. 이게, 여기 보면은, 요, 낙엽하고 톱밥하고 습이라고 있잖아. 이거, 톱밥, 이게 발효시킨 거요. 그걸 이제, 이건, 가위가 있더라. 가위. 이렇게 해갖고, 요게 지금 흙이에요, 흙. 깨끗한 흙으로, 여기다가, 요 정도 약이면은, 요거, 저, 3분의 1만. 이게, 흙이 3, 요, 퇴비, 발효 퇴비가 1. 골고루 섞어, 이제. 예, 골고루. 퇴비 많이 넣지 마세요, 처음에는. 이게 야생나무들 퇴비 많이 나고 저 연양제 많이 넣으면 망가지는 거예요. 저 잔뿌리가 내리 힘들어. 이렇게 울고 섞어놨다가 이렇게 준비해놓고 딱 준비해놓고 예, 요거서 이제 다 코카껍질 이거 신기루 요 신기루 넣었잖아요. 이렇게 놓으세요. 그냥 놓고 여기 제가 아까 배합은 거 있죠. 퇴비 3대1 아니요, 그냥 이거 농장에 파리 100개씩 만드니까 이거 그냥 보여드리려고 하나씩 만든 거지. 이쪽 보니까 이쪽이 약해네. 이쪽 앞면도 있고 거기도 앞이고 여기도 앞이고. 자, 이거 이
나보다 약간 높이. 그래야 이뻐요. 이게 마다 뿌리면 수분도 빨리 안 마르고 깨끗하고 이쁘죠. 여기다 수분 쌓아서. 물도 안 넘치고 좋아요. 이렇게 해서 그래서 이제 이게 지금 이게 꽃이 있어서 지금 자르기 그런데 그래도 좀 자를 건 잘라야지 이렇게 좀 가지런하게 얘가 꽃 다 친 요거 꽃 진 다음에 저 가지를 바로 치셔야 돼요. 만약에 가을에 이 순을 따잖아요. 그러면 꽃봉오리를 다 죽이는 꽃봉오리를 망가뜨리는 거예요. 꽃 지자마자 이제 순갈이 하는 거, 이게 삐죽삐죽 떼어놓은 걸 자꾸 위를 잘라놓고 여기는 자르지 마세요. 여기 있잖아. 여기서 한 뺨 반 정도는 이제 자르지 마시고, 이렇게 나오지. 이런 거 나온 거 이렇게. 삐죽 나온 거 이렇게. 잘라야지 않니? 이렇게 좀 가지런하게. 얘가 꽃 다 친, 요거 꽃 진 다음에 저 가지를 바로 치셔야 돼요. 만약에 가을에 이 순을 따잖아요. 그럼 꽃봉오리를 다 죽이는, 꽃봉오리를 망가뜨리는 거예요. 꽃 지자마자 이제 순갈이 하는 거, 이게 삐죽삐죽 떼어놓은 걸 자꾸 위를 잘라놓고 여기는 자르지 마세요. 여기 있잖아. 여기서 한 뺨 반 정도는 이제 자르지 마시고. 철쭉꽃, 요 가지 견지 예쁘게 자르고 싶으면요. 꽃이 시들면 바로 자르세요. 이 가지를 자르세요. 가을에 자르면, 가을에 자르지 마시라고, 가을에. 분질 만들 때. 야, 옆에 포크레인 때문에 들려요? 들리지? 잘 들어요. 또 물어보지 말고. 그리고 이게 철쭉 중에 태양이라고, 태양. 이뻐요, 이거. 예? 네? 이뻐. 가을에 자르지 마시고, 그냥 내 마음대로, 이 마음대로, 마음대로 자르세요. 예? 이렇게 예쁘게 자르세요. 내 마음대로. 봐봐요. 자, 이렇게 이제 조경해 놓은 거 있죠? 조경해 놓은 것들, 이게 자를 때도 꽃이 지자마자 꽃이 이렇게 폈잖아요. 이제 한쪽에서 시들잖아요. 요때 커트! 요때 견지하고 가지를 잘라주시라고. 그래야 다음 해에 소복하게 예쁘게 또 다시 예쁘게 핀다고요. 오늘 우리 사모님, 우리 감독님, 우리 집 대장이요. 나이 먹으니까 이제 대장 내가 약해요. 일타튼 우리 사모님의 특별 출연이요. 원래 우리 커트기 기계가 있어요. 근데 이제 여러분들한테 알려주려고 저렇게 가위를 직접 들었습니다. 저거 어깨 아파서 언제 잘러. 알려드리려고 하니까 이렇게 다 지금 커트하고 있어요, 우리. 자, 이렇게 지금 커트. 이렇게 집에서 견지 가위로 이렇게 자르시라고. 이렇게. 예. 특별 출연이요. 원래 영상이 잘 안 나올라는데 내가 오늘 특별히 제가 지금 이렇게 섭외했습니다. 자, 이렇게 마무리로 이렇게 해놓으시면요. 해마다 이렇게 소복하게 예쁘게 진하게 이렇게 잘 핀다고요. 꽃이 철쭉이 화분에 심은 거나 화단에 심은 거나 똑같아요. 예? 월동 되는 게 있고 안 되는 게 있고 화분에 이렇게 사오신 것들은 월동이 안 돼요. 자, 봄에 꽃도 이쁘지만 이렇게 가을에 이렇게 저 단풍도 꽃 멋지않게 참 이쁘잖아요. 안 그래요? 여기 이제 철쭉 심어놓은 것들이니까 이렇게 장돌배가 이렇게 이제 자 이렇게 하나하나 이게 심어놓은 거요. 그러니까 자 품종이 다르다는 걸 지금 제대로 알려드리는 거요. 예? 알았죠? 이런 식으로 쭉 이렇게 철쭉이 아무리 추워도 이렇게 망가지지 않는다고 이렇게 추워도 예? 이런 거 품종이 다르다고요. 품종이 다르다고 아무 철쭉이나 이렇게 화분에 심어서 밖에 내놓으면 이렇게 제대로 살겠어요. 안 살지. 이게 작돌뱅이가 시키는 대로 저 화훼단지 봄에 가셔서 품종 사다 심으시라고. 이렇게 가을에 이렇게 이 가을에 이렇게 싹둑 잘라 만든다고 이렇게 이거 누가 이 공원에 누가 이렇게 잘랐는데 이렇게 가을에 이렇게 싹둑 자르면 이 꽃대를 잘라버리는 거 이게 자르면 꽃 막 꽃이 지자마자 그때 막 자르는 거요.
꽃이 이제 보기 싫고 지저분할 때 자르는 거지. 이게 가을에 이렇게 자르면 이게 다 망가뜨리는 거야. 이게 철쭉이 이거 꽃이 안 나와요 이거. 예, 또 안 죽어요. 이렇게 이렇게 화분에 심을 때 이렇게 이렇게 해도 봄 되면 꽃이 쫙 나와요. 이제 이 싹에서 이 싹에서 꽃이 다 나온다고 여기서 이제 여기서 꽃이 다 나온다고. 이게 예? 어지러운 게 살살. 자, 요것도 여기 진짜 꽃봉오리가 잡혔잖아요. 꽃봉오리가 잡힌다고 해가 이제 이게 꽃봉오리 이게 철쭉도 다 틀려요 종류가. 자, 이렇게 알려줬으니까 옆에 사람도 알려주고 언니도 알려주고 뭐 누구누구 다 알려줘버려. 장돌병에게 알려준다고 구독하라고 딸랑딸랑. 자, 추운데 알려줬으니까 잘 배워요. 다음에 또 알려줄라니까. 자, 나갑니다.